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블루텅 스킨크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자, 저희 블루텅 스킨크는요, 요렇게 한 마리, 요렇게 한 마리에서 부부가 살고 있고요. 이 사육장이 지금 사실 세자 사육장인데요.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커서 사육장이 좀 좁아 보이죠? 자, 이 온도는, 현재 온도는 30.4도에 맞춰져 있는 친구들이고요. 조금 더 높게 설정은 돼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온도는 그러네요. 블루텅이 지금 밥그릇에 머리를 박고 뭔가를 열심히 먹고 있죠? 이 친구들이 먹고 있는 건 오늘은 특식으로 강아지 사료가 나갔네요. 보시면 아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죠? 아무거나 잘 먹기로 아주 유명한 친구죠. 먹고 있고요. 아, 맛있다 하고 있죠. 실제 길이는 제가 한번 꺼내서 한번 봐드릴게요. 실제 길이는 보이시나요? 요렇고요. 제 팔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. 제 팔보다 제 팔 길이만큼 되죠? 엄청 큰 블루텅 스킨크라고 합니다. 자, 위에서 보면 배도 빵빵하죠? 인사 한번 해볼까? 안녕, 제 이름은 블루텅 스킨크예요. 자, 이렇게 생긴 아주 잘생긴 친구들이고요. 코르크 튜브를 넣어놔서 아이들이 은신할 수 있게끔 넣어놨고요. 이 코르크 튜브가 지금 대자예요. 대자인데 아이가 지금 올라가면 보세요. 길이가 대자보다 더 길죠. 이렇게 엄청 긴 친구들입니다. 이 친구들이 블루텅 스킨크였고요. 이 친구들은 사육장도 마찬가지로 UVB 켜져 있고요. 스팟은 저희는 적외선 램프를 일단 달아놨고요. 자, 바닥재는 보시다시피 칩시로 깔아놨고요. 물그릇, 밥그릇 준비되어 있고요. 현재는 사육 환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저희 이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50cm 이상이라고 보는데 아주 아주 온순한 친구들이었습니다. 친구들이 블루텅 스킨크. 자,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